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전어회를 통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전어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주 농수산물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전어를 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통으로 먹을 거라고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딱딱딱 손질만 해서 주셨어요. 근데 전어를 그물로 이렇게 딱 꺼냈는데 갑자기 하나를 딴 데다 툭 던지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고등어가 전어인 척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웠다. 그래서 전어 1kg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어는 크기 별로 얇게도 썰어보고 두툼하게도 썰어보고 길쭉길쭉하게도 준비했습니다. 이 전어를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니까 파랑 먹는 게 맛있다고 해서 파도 준비를 해봤고 막장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먼저 대파를 다져서 넣고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고 마늘을 다져서 넣은 다음에 그릇 크기에 맞춰서 쌈장 좀 넣어주시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 이제 사이다 같은 걸 넣어주면 맛있대요. 근데 사이다는 없어서 달달한 제로 음료 넣어서 비벼주니까 오 되게 그럴듯한 막장 만들어줬어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얇은 거 먼저. 약간 치아 느낌 아닌가요? 진짜 고소하다. 이게 처음에 먹으면은 약간 그 생선의 바다 냄새 같은 게 살짝 나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고소해요. 야, 이거 맛있다. 두툼한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네를 좀 찍어 먹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와 맛있다. 이제 찍어서 제대로 또 더 즐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전어가 왜 가을이 제철이냐면은 가을이 산란기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몸에 지방이 많아진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느꼈던 그 고소함이 늘어난 지방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산란을 해야 되니까 얘가 원래 가시가 엄청 많은데 그 가시들이 좀 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오면서 전어 제철 얼마나 가요? 하니까 한 달 정도 간대요. 그래서 근처 수산시장 있으신 분들은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네. 미니미 전어 먼저. 약간 초장. 아니 이렇게 넣어서 막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워. 아 근데 청양고추가 엄청 깔끔하게 돼서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전어의 맛을 좀 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와, 아 그런 맛이 있네. 막장은 아까 만들 때 사실 여기 파, 뭐 청양고추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먹는 맛이 있고 초고추장으로 만약 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추가를 해서 넣어주시면 간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네.
쌈 싸드실 거면은 얇게 썰어 드세요. 왜냐면 지금 먹어보니까 이 덩어리들이 이제 한 세네 개로 안에서 나뉘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뼈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얘가 입안을 공격하네. 짠! 진짜 깻잎, 대파, 초고추장. 와.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큼직한 거 먹어볼게요. 얘는 야. 큰 게 훨씬 맛있는데요. 뭐야 이거? 큰 게 고소함이 한 1.5배 더 고소한데요? 전 얘가 가시가 훨씬 억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큰 걸로 드세요. 큰 거 진짜 맛있는데요? 먹다 보니까 제가 왜 초장을 많이 먹냐면 막장에는 참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름 맛을 얘가 계속 내주니까 막장보다 초고추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먹는 게. 와, 진짜 맛있네. 아, 이거 남겨놨다. 내일은 꿔 먹어야 되겠다, 아침에. 이야,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사실 저는 전어 하면은 예전에 전어 축제를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같이 갔다가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었던 생선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이거 사오고 나서 제가 물어보긴 했거든요. 여보, 우리가 그때 전어 축제 가가지고 막 엄청 싸웠는데 왜 싸웠지? 하니까 서로 이유는 기억이 안 나. 그냥 싸웠던 것만 기억이 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싸워가지고 막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지나면 기억 잘 안 나니까 빨리 이제 화 푸시고 또 사이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 오프닝송 한번 해볼까? 전어를 다 먹었지. 잘 어울리는 막장 초장. 준비해. 먹어보니 초장 대파 깻잎이 최고의 조합이었네. 홍사운드.